지난 10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쯤에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1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1차 사고 난 다음에 운전자가 둘이 내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운전자가 뒤에서 달려오던 차에 사망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K5랑 투싼이랑 부딪혔는데 1차 사고는 경미했다. 사고 조치를 위해서 투싼 운전자가 분기점 넘어 갓길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리면서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현장에 다가가려던 A씨는 분기점 가드레일을 넘어 고속도로 위에 오르자마자 아반떼 차량에 치였다. 끝내 숨졌다. 경찰은 갑자기 도로 위로 올라온 투싼 운전자를 아반떼가 못 보고 사고 낸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에서는 언제나 2차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라. 그게 우선이다. 사고 중 후방에 삼각대, 안전상각대 설치해서 뒷차에게 알려주고 112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차 사고는 경미했지만 사고 조치를 해서 내리면서 분기점 가드레일을 넘어 고속도로 위로 오르자마자 아반떼에 치였다. 경찰은 갑자기 도로 위로 올라온 A씨, 투싼 운전자 A씨를 아반떼 운전자가 못 보고 사고 난 것을 보고 있다. 이것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치 가드레일 넘어서 가는 사람이 툭 넘어오는 것을 부딪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드레일 넘어온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도로 위로 올라왔으면, 가드레일 넘어서 도로 위로 올라왔으면 그러면 운전자에게 잘못 없지, 아반떼는 잘못 없지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100% 잘못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우연히 그 옆을 지나다 목격하신 분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고일 때 어떻게 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나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연 저런 상황이 또 생긴다면 저는 제가 저런 상황이 생기면 또 다른 운전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블랙박스 영상 너무 끔찍합니다. 원본은 너무 끔찍해서 제가 모자이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언론은, 기자는 경찰이 말한 그대로 받아 쓴 거죠. 경찰은 갑자기 도로 위로 올라온 A씨를 아반떼 운전자 못 보고 들이받은 거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이 그 얘기한 거예요. 영상 전혀 다릅니다. 기자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경찰이 얘기한 그대로 받아 썼을 뿐입니다. 다른 기사도 똑같아요. 네, 다른데도 경찰은 갑자기 도로 위로 올라온 A씨를 B씨가 못 보고 사고 난 것을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갑자기. 과연 갑자기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사망사고라서 참 여러분들 보여드리기가 좀 조금 마음은 안쓰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게 경찰이 얘기한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보겠습니다. 갑니다. 흰색 차가 사고를 냅니다. 잘 보세요. 한쪽은 대전 쪽으로 가고요, 한쪽은 판교 쪽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곳에서 아이쿠. 원본 영상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여기 차 한 대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요 차하고 요쪽에 차 한 대 또 서 있을 건데요. 두 대가 아마 여기쯤에 사고 난 것 같아요. 한 대는 요쪽으로 가서 한쪽은 요쪽으로 서 있다가 그 차에서 내려서 사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그 얘기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려고 하던 중인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예. 사람이 튀어오르는데 목각 인정차로 튀어올랐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요, 이 영상 보면, 처음에 제가 영상 볼 때는, 뭐지? 사람 뒤에 뭐가 있는데요? 여기. 요 뒤에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흰 옷 입은 사람이 있고요. 요 운전자는, 요 사람은, 요 분은 여기서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그쪽에서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뭔가 있는데, 요게, 처음엔 제가 저게 꽃갈콘인가, 안전상각대 대신 꽃갈콘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요 키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요랬다가 나중에 낮아져요. 그거를 보시죠. 높았다가 낮아지면서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그 강아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갓길이라고 그랬는데, 갓길이 이쪽이 갓길이죠. 저쪽 갓길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좁아요, 이거. 요 펜스, 가드레일하고 여기 흰색 선이 바로 붙어 있어요. 한 30cm도 안 돼요. 전 갓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 분리대 쪽에 개념이 있죠. 갓길은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갓길이죠.
그래서 마치 갓길을 세웠다. 그게 아니에요. 1차로에 중앙분리대 쪽에 가깝게 세웠다. 이렇게 해야 오히려 가드레일 쪽에 가깝게 세운 1차로에. 길이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전대 사고 나면은 일단 갓길로 일단 차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곳은 조금 더 가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일단 갓길에 잠깐 차를 세우고 비상등 켜고 그리고 우리 저 휴게소로 옮깁시다. 거기 가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 제일 안전해요. 여기서 차를 세우고 얘기하다 보면은 비상등 켜고 있더라도 뒤에 한 70m 뒤에 삼각대 설치했다 하더라도 졸음운전차 그냥 와서 들이받으면 지난번에 트럭이 졸음운전하다 들이받은 경우 있었잖아요. 그때는 경강등까지 켜고 있는 차를요. 그래서 갓길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갓길에 차를 세우자니 서로 갈 길이 달라요. 한 대는 대전 쪽이고요. 이렇게요. 한쪽은 이쪽으로 가는 차고요. 한쪽은 이쪽으로 가는 차예요. 사고 나면 여기쯤에서 난 것 같은데요. 여기 어디쯤에서 여기서 넘어오려던 차가 들이받은지 이쪽으로 들러가는 차가 들이받은지 1차 사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서로 갈 길이 서로 순대가 다르니까 갓길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 가운데 서로 사람이 움직여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저 투싼이요. 투싼 운전자가 지금 요 차도 깜빡이 켜고 있고요. 요쪽에 투싼도 깜빡이 켜고 있습니다. 깜빡이. 네, 깜빡이 켜고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도 열고 있습니다. 깜빡이 보이죠? 비상등. 아, 비상등, 비상등. 이때요, 여기 있지 말고요. 요 흰색 옷 입은 사람, 요 사람 저 이쪽으로 넘어갔어야 돼요. 가드레일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가드레일을 넘어가야, 그래야 안전해요. 그리고 설령 넘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를 등지면은 차가 나한테 달려드는 걸 모르잖아요. 차를 마주 봤으면은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죠. 지금 갓길에 차를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 상대차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차를 잠깐 세우고 서로 전화통화하고 서로 전화번호 주세요. 그리고 안전한 데서 빨리 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사고 났다고 그러면 그러면 일단 차는 과감하게 버릴 마음으로 가드레일 넘어가야 됩니다. 뒤에서 오는 차가 나를 보고 피해주겠지? 뒤에서 오는 차가 졸음운전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보느라 앞을 못 볼 수도 있고요. 한눈 팔다 못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앞을 못 보고 들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 경찰은 뒤에다 안전상각대 설치해라. 상각대 설치하러 가다 죽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상각대 설치하러 가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비상등 켜고 있는 차도 못 보고 들이받는데요. 상각대 설치하러 가는 차 그냥 때릴 수 있죠. 못 보고. 자,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면은 2차로 차가 저 위험하네 하고 속도를 줄여요. 그리고 2차로 오는 차가 나 빨리 가야지 하면서 탕 치고 나가면 때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면 1차로 차가 사람이 근데 피해가야지 2차로 쪽 피해가는데 바짝 붙어오는 차가 있어요. 앞차에. 바짝 붙어져 싹 비키면 사람! 그래서 상각대 설치하는 거 무진장 위험합니다. 상각대 설치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상각대 설치하고 112 신고하라? 죽고 난 뒤 어떻게 신고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 비상등 켜고 그리고 트렁크 열어놓고 트렁크 열어내 멀리 더 크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얼른 펜스 밖으로 도망가십시오.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피하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서 112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할 때도 뒤쪽을 보면서 차를 마주 보면서 피하세요. 그래 차가 오면 내가 바짝 피할 수 있잖아요. 옆으로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참 저 흰색 차 운전자가 왜 흰색 차 운전자가 도대체 왜 못 봤을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보이잖아요. 쭉 직선이잖아요. 직선인데 왜 못 봤을까. 1차로 가면서 여기서 왜 못 봤을까. 뻔히 앞에 있는 사람을 이걸 왜 못 봤을까? 그리고 그 앞에는 비상등까지 찍힌 차가 있는데 이걸 왜 못 봤을까? 이걸 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 영상 없었으면 진짜 저 돌아가신 분 억울할 뻔했어요. 그 유족들이요. 사고로 돌아가신 자체도 억울한데 마치 갑자기 튀어나왔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올라왔다? 그게 전혀 아닌데 저건 신색차 잘못이 더 큽니다. 낮에 비상등 켜고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뒤차 잘못 60-70%예요. 비상등 기차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걸 앞을 봤으면 뻔히 보면 속도를 줄이든가 피해갔어야죠. 언론에 보도된 거는 마치 갑자기 도로 위로 올라온 그래서 뒤에서 달려오던 아반떼 운전자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였어요. 앞을 못 본 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 왜 앞을 보지 못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야죠. 또 언론 보도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MBC에서는
사고 처리를 위해 갓길에 차를 댄 뒤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다가 뒤에서 오던 다른 승용차의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이 씨가 갑자기 도로 위로 올라온 장씨를 보지 못해 사고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의 음주 측정 여부 등과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죠. 예, MBC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여기도 갑자기 도로 위로 올라와. 뭐 음주인지 졸음운전인지 스마트폰인지 뭔지는 몰라요. 당연히 뒷차가 더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낮 시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블랙박스 영상 올려주신 분이 저한테 변호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2차로 가던 차는 튕겨나온 차랑 부딪혔는데 저는 다행히 사고를 안 당했어요.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1차 사고가 있었고 사망사고였대요. 근데 참 저런 경우에 제가 똑같은 사고 났더라도 저도 똑같이 그렇게 다 당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각대 설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상등 켜시고요. 트렁크 여시고요. 가드레일 밖으로, 펜스 밖으로 피하십시오. 같은 방향은 갓길 쪽에 대고 그리고 갓길에 오래 있지 마세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아니면은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면은 차를 못 움직이면은 갓길에서도 또 펜스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바깥으로 나가세요. 갓길에 있다가 졸음운전 차가 들이받는 경우 있습니다. 상각대 설치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는 차를 마주 보면서 펜스 바깥쪽으로,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피신하면서 그러고서 신고하십시오. 그렇게 경찰에. 돌아가신 분께 진짜 깊은 그 유족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요. 너무나 진짜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얼른 상대편하고 얼른 전화번호만 주고받고요.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네네네 알았어요. 전화드릴게요. 그러고서 일단 거기 현장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속도로는 공습이 되는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폭탄이 떨어지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거기를 얼른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분들께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주신 분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경찰에서 이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까요. 제대로 조사하세요. 원하신다면 제가 불박차 운전자분께 말씀드려서 원본 영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할 때 앞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빨리 차로 움직였을 때는 빨리 갓길을 빼셔야 되고 지금처럼 갓길을 뺄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일 때는 차 세워놓고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이요. 목각 인형처럼 날아갔어요. 속도도 줄이자 그냥 들이받는 것 같아요. 속도만 줄였으면 띡 하면서 붙였으면 그냥 툭 쓰러지는 정도일 텐데 공중으로 솟구치면서 너무나 끔찍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